어허, 제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나 봐요, 최정아 기자님. 지난해 12월 1일이었습니다. 아주 평온한 오후였는데요. 112로 아주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왜요? 제가 봤을 때는 영화적이다라고 볼 법할 만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왜일까요? 이 아파트인 맞은편 통에 SOS라고 쓰여져 있는 종이와 밧줄이 걸려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우선 신고자에게 현장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겠죠, 경찰은. 네. 그리고 곧이어 이 사진 한 장이 도착했는데요. 네.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요? 어머, 안 보이는데요? 네, 멀리서 찍은 탓에 사실 자세히 보이지는 네. 않는데요. 정말 고층 아파트 꼭대기 즈음에 뭐예요? 창문에 이 검은색 종이 상자로 보이는 무언가가 찍혀 있는 것, 이 동그라미 안에 보이시죠? 네. 누군가 팔을 내밀고 있는 이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아하. 종이를 밧줄에 매단 것 같은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지금 알듯 모를 듯하게 설명드린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최정아 기자님 속이 타는 거예요. 저 사진이 선명하게 나왔으면 알 텐데 이다만해서. 그러니까 지금 경찰 답답하고, 그런데 뭔가 아파트 창문을 뭐가 나와 있다는 건 심상치 않다고는 좀 직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뭔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코드 1 지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발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이 모두 출동을 어머.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요, 일부는 협조 요청을 했고, 일부는 15층부터 이제 좀 고층 세대를 다 초인종을 눌러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팀을 나눠서 수색을 시작한 건데요. 종이에 걸린 고층이 대체 몇 층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세대마다 초인종 눌러서 구조 요청자 찾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곧바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8층에 있는 한 세대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허. 아니, 그러면 뭔가 합리적으로 28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경찰이 의심했을까요? 임재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28층,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난 것 같은데요. 어허. 미리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둔 덕분에 28층 세대주가 누군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집 비밀번호까지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해요. 어머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그런데 휴대전화가 안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사실 요즘 휴대전화 집 밖을 나간다면 당연히 갖고 다니게 그렇죠. 되겠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주방 끝에서 여기요, 여기요 이런 에?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가보니까요, 주방 뒤편으로요, 화재가 나거나 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 공간이 아파트마다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두 평 남짓한 공간에 이 비상 대피소 통로로 활용하려도록 만들어진 이 공간에 글쎄 속옷차림의 70대 남성이 홀로 추위에 떨며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네. 문이 잠겨버렸던 어머나? 거죠. 어머나! 아니, 그 두 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아파트 그러면 베란 그 밖이 외부 공기가 엄청 차갑다. 속옷 상태로 지금 겉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추워서 왜 저기에 계셨을까? 혹시 뭐 납치된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납치가 의심되는데 납치는 아니었습니다. 이 70대 남성이 환기를 위해서 비상 대피소로 들어갔다가 마침 방화문이 고장나서 잠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머나? 마침 이 70대 남성은 혼자 살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방에 두고 와서 어디 연락을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전날 오후부터 무려 20시간 넘게 고립되고 만 것인데 20시간 넘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는 멀리서 찍은 거라 잘 안 보였는데 신고자가 말한 종이는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머나? 이 까만 바탕에 새겨진 SOS 글씨 보이시죠? 어머나? 근데 대피 공간에는 종이나 펜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는가? 바로 상자의 검은색 종이 부분을 칼로 긁어서 SOS라는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다음 줄을 연결해서 창문 밖에 내건 것이었습니다. 뉴스파이터를 진짜 오래 진행해왔지만 진짜 이런 구조 사연은 처음 들어봤는데 최정아 기자님, 아니 근데 경찰의 촉도 눈썰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맞은편 동에 계신 주민분의 신고가 정말 빛을 발했어요, 진짜. 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기지를 발휘한 것 바로 이 할아버지 구조 요청자의 목도 야, 사실 대박인데요, 있었다고 진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겨울에 꼼짝없이 이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이 할아버지가요. 물론 이 검은 박스와 이렇게 긁어낸 이 칼도 있었지만 이 저녁에는 또 이 라이터로 불을 켰다 껐다 하면서 이 불빛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아, 이제 구조 요청을 하기도 구조 신호네요. 네, 구조 요청을 또 보내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요즘 얼마나 추웠어요. 추워요, 진짜. 이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속옷만 입고 20시간 넘게 고립을 됐다라고 하니까 네. 건강 상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경찰은 구조 직후에 할아버지께 괜찮으시냐, 네. 뭐 춥지 않으시냐라고 여쭤봤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말은요. 아유, 배고파. 합니다. 이 경찰들이 아, 네. 병원 가서 어르신 빨리 치료 받으셔라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는 네. 아유 나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병원 치료는 본인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로 이 어르신이 그래도 뭔가 늘 긍정적인 마인드. 왜냐하면 저 상태에서 아이고 배고파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늘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25시간 동안 이 어르신이 라이터 밤에는 또 라이터 불 하면서 얼마나 그 구조 요청 봐주기를 기다렸을까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정말 일각이 여삼추라는 표현이 이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아이디어를 내기까지도 얼마나 고심을 하셨겠으며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추위에 시간이 조금만 더 흘렀다면 저체온증으로 어떤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천만다행인데 이제 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놀랐을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할아버지의 아들. 어, 맞아요. 그 비밀번호 알아내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또 무슨 방해될까 봐 전화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할아버지께 이제 아드님한테도 꼭 연락하세요. 그러니까요. 라고 이제 부탁을 당부를 드렸다고 하고요. 네. 이 경찰이 집집마다 수색을 하던 당시에 공교롭게도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확인이 됐겠죠. 네네. 연락이 안 되는 집이 딱 두 집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집의 경우에는 그 관리실에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만 연락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또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 관리실의 적극적인 협조. 그러네. 이것도 상당히 구조에 도움이 됐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도 댁에 계신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신 덕분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아유 귀찮아 응대 안 해라고 했으면 계속 그 집도 한번 또 수색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주민분들의 협조 요청이 정말 빛을 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르신 그 대개요 환기 비상대피소 꼭 문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꼭 수리하시기 바랍니다.